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아스만 빌드입니다. 2022년 12월 24일 현장 주변 상황인데요. 비교적 얕은 산 위에 아침 태양과 함께 드넓은 호수가 보이는 이곳은 경남 합천 현장입니다. 동쪽에는 합천호, 남쪽에는 황매산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이 주택은 본체는 경량 목조주택, 부속동은 경량 철골 샌드위치 판넬로 짓고 있는 두 가지 구조체를 동시에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200여 평의 부지 중에 대략 30여 평의 잔디 식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55평의 건물 주변 마당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화면 중앙 블랙 색상의 지붕과 화이트 톤의 벽체가 보이는 건물이 본체, 좌측에 앞뒤로 길게 지어진 은색 건물은 부속동입니다. 현재 상황은 터 고르기를 마치고 레미콘의 수분이 지면으로 급격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비닐을 깔고 있고 그 위에 와이어 메시 8번이 깔린 모습과 외벽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보양 중인 장면, 그리고 별채 후면에는 지붕의 물을 받아주는 우수 갈로도 레미콘에 묻히게 됩니다. 레미콘이 타설될 위치마다 0.1mm의 비닐이 깔린 장면과 두 개동의 건물과 부지 전체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건물 정면으로 높은 살이 바라보이는 본체 현관, 호수가 가까이 바라보이는 좌측면, 그리고 후면에는 데크 자리를 구해하였는데요. 최초 현장 답사 후에 계획 설계 단계부터 남향의 우뚝 솟은 황매산의 조망과 동쪽에 자리한 합천호의 멋진 풍경을 전망할 수 있도록 배치와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계획했던 건물 3면에는 기초공사 시의 건물 기초와 함께 슬라브가 쳐진 모습도 보입니다. 북쪽 대지 경계 끝선에도 비닐과 거푸집이 설치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곳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가장자리에 경계석을 놓게 됩니다. 길게 텁하게 한 곳이 보이는데요. 이곳에는 하늘에서 건물 후면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우수 맨홀로 유도하는 역할에 산마루 축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체는 경량 목조주택으로 지붕은 블랙 징크강판, 벽체는 화이트 계열의 롱브릭 타일로 마감되었습니다. 별채와 창구로 이루어진 부속동은 본체와의 조화를 위해서 은혜색 징크 패널로 벽체와 지붕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세만 필드의 콘텐츠는 경량 철골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주택에 대한 영상이 많습니다만 경량 목조주택 또한 설계와 시공을 원스톱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당 전체에 비닐로 바닥을 보양하는 장면과 와이어 메시가 설치된 후에 펌프카를 통해 레미콘이 건물 후면부터 타설되고 있습니다. 부지의 마당과 건물 지붕을 가로질러간 북쪽에서 약간만 동쪽으로 돌아보면 합천호가 나타납니다. 동쪽에 태양을 스치고 간 남쪽에는 고속도로 교각 위에 황매산이 드러납니다. 본체 1층과 2층 정면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남향 배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총 39 입방미터의 레미콘을 타설하고 있는데요. 규격은 굵은 골재 25, 호칭 강도 21, 슬럼프 120으로 일반 레미콘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과정과는 다르게 마당 콘크리트 포장은 건물 사면, 그리고 1m 좁은 폭의 부속동 서쪽 벽면, 1m 80폭의 건물 공간 사이에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 높이는 높지 않았지만 그리 수월한 공정은 아니었습니다. 앞마당의 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거창 펌프카 정 사장님께서 리모트 컨트롤러 작동과 함께 자바라 슈트를 운용해 가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당 곳곳에 보이는 구조물들은 각각의 용도와 쓰임새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타설 완료 후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가 자주 드나들고 주차가 되는 마당 입구 쪽에는 8번 와이어 메시를 이중으로 깔아주는 장면도 보여집니다. 진입로 끝선인 가장자리에 각재가 보이는데요. 대지 경계선에서 300mm 안쪽으로 들여서 레미콘이 타설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행되는 레미콘 타설할 때 설명드려야겠습니다. 22살의 루키 정기사도 장화를 신고 한몫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이렇게 총 39 입방미터의 마당 콘크리트 포장과 평활도를 위한 미장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무사히 마쳤는데요. 펌프카 정사장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당 포장 타설 후에 펌프카는 철수를 했지만 직원들은 다른 공정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대략 1시간 일찍 퇴근한 후에 간단한 회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 과정에서 하나의 공정이 진행되거나 마무리되었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시작할 때의 건물과 마당의 모습, 이렇게 마당 콘크리트 포장이 된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착공 후 49일째 시공을 마무리하면서 현장 주변 정리와 도로, 건물에 대한 청소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남쪽에서 건물이 배치된 북쪽을 향해 보고 있는데요. 곳곳에 보이는 설치된 부속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맨홀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는 우수맨홀, 좌측 끝 중앙 낮은 위치에 가늘게 보이는 백색 스테인리스는 남쪽으로 향한 야외수도 부동전 두 개인데요. 하나는 상수도, 하나는 지하수용입니다. 그 앞에 은색 원형 강간 파이프는 외부등인데요. 한여름 하루살이 등의 날벌레를 유도하는 역할에 조도가 높은 등이 설치됩니다. 그 옆에 백색 PVC관은 정화조 한기구인데요. 아직 바람개비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좌측 아래 얕게 보이는 것은 정화조 소재구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600mm 이중벽관은 정화조 상부 마감을 위한 것이고, 좌측 앞에 오렌지색 마대 자루는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 냄새 역류 방지 맨홀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오렌지색 자루는 하수 맨홀이고요. 바로 아래 좌측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은 오수바지 주철 덮개입니다. 그 옆에 벽돌로 인상된 곳은 상수도 계량기입니다. 지하수관 아래에 보이는 맨홀은 최종 집수 맨홀입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이동해서 서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방금 설명한 각각의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이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가 빠졌었습니다. 부지 코너에 전신주가 보입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전기와 통신이 건물로 공급하는 방식은 지중인입입니다. 토목공사나 기초공사 시에 지중관을 미리 매설하고 그 지중관을 통해서 분전반과 배전반으로 인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 과정에서 전신주 신설을 신청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부지의 동쪽인데요. 본체의 거실과 주방이 위치한 곳입니다. 일부는 맨땅인 흙이 보여집니다. 사업 부지 내에서 유일하게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내년 봄에 잔디를 심을 곳이기 때문에 비워두었습니다. 부지의 끝, 경계선 안으로 또 하나의 외부등과 CCTV가 설치될 곳인데요. 전선관과 통신관이 미리 매설되었고 원형관관 파이프 100파이가 세워지게 됩니다. 건물 외부와 내부의 정리정돈, 청소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배관은 우수관입니다. 건물 주변의 데크 자리가 감싸고 있어도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모으는 우수관, 그 PVC관을 미리 매설해서 전원통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이번에는 그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의 실수나 잘못을 떠나서 제 불찰로 인해서 많은 수고가 뒤따랐고 49일간의 모든 공사 공정이 매끄럽고 수준 높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 이 공정만큼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수를 만회하는 콘크리트 파쇄 작업과 배관 신설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범위로 복구되었기에 두 개의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처마에 물받이로 받아서 유도 모임통과 물동이인 선음통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그 이전 단계인 현장 답사와 컨설팅을 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것은 전기와 상수, 하오수 유출구 확인 등이 있겠지만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진입로와 현장 여건입니다. 이곳처럼 집을 짓는 사업 부지 외에 건축 주변의 토지가 바로 연접해 붙어 있어서 많은 종류의 공구와 자재들을 야적하고 보관할 수가 있었고 일정한 면적의 시공 공간에 부족함이 거의 없었던 현장입니다. 만약에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부족하거나 없었을 경우 원활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웃과의 민원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공사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잔디 식재 공간을 제외한 사업 부지 전체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모습이 보입니다. 본 건물과 부속동 사이, 부속동은 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좁고 긴 공간에도 미장 작업을 통해서 평활도를 고르게 확보한 것도 보여지는데요. 이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했던 김희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했던 이상열 수석팀장님, 김규태 팀장님, 루키 정원중 기사님, 항상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영규 부장님, 모두들 고생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건물 전체 마당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마을 메인도로와 간이도로에 떨어졌던 부산물들을 청소하면서 착공 후 49일째 일과는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략 10여일 뒤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2025년 1월 10일에 입주하게 됩니다. 100년가는 집짓기 프로젝트. 이 합천 현장의 본체는 합천 호수를 담은 집이라는 의미의 고담. 부속동인 별채는 낙안재입니다. 여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바깥 건축주님과 동일하게 평생 교직에 계셨던 사모님께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호담과 낙안재의 철거공사와 건축설계, 인허가, 착공 후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그리고 부대공사 등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의 전 과정을 두대 이상의 현장 카메라와 드론 영상, 스마트폰 카메라로 담은 대략 5테라 용량의 공사 자료를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